소문 페이퍼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12지 시계라는 거였어요. 이게 12지 시계예요, 이게. 이것도 이 캐릭터들은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고, 20몇 년 됐죠. 23년? 그대로 있네. 아, 그리고 이제 외곽 액자, 종이 액자만 지금 오늘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좀 작은 초품들도 전시에서 좀 많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아, 그때 무진장 덥네. 후덥지근하고. 베란다 쪽에 그 에어컨 실외기가 있어가지고 문을 못 열어놔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못 틀어. 비가 들쳐서. 아우, 더워. 또 동영상 촬영한다고 옷 주워입고 해야 되네, 지금. 아이고, 더워. 그래서 이제 앞전에 작업해놓은 거 지금 포장을 해놓은 건데, 이건 이제 별자리 시계. 그래서 이런 시리즈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 여기 뭐, 추시계도 있었죠? 추시계. 응? 추시계. 이거 말고도 이런 종류의 시리즈가 뭐, 프렌드도 있고, 뭐, 별의별난 게다 있어요. 뭐.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 영화, 그 만화 영화 관계된 뭐 시계도 있고, 뮬란 시계도 있고, 뭐 별의별 시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20여 년 전에, 20년이 넘었나, 전에, 샵을 운영을 했었는데, 1층 로드샵을 했는데, 이건 이제 상품화돼서 많이 팔렸어요. 정말로 많이. 선물로 해서. 그 시절에는 이게 얼마야? 35,000원인가 그 시절에는 35,000원인가 받았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들이나 뭐 이런 쪽 선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우리 남동생하고 해서 강남에선가 좀 전시를 한번 했었나? 뭐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 동네에서는 더 비싼 게 없냐고, 그래, 더 비싼 게 없냐고. 그래서 그때 최후의 만찬 같은 경우도 50만 원 했나? 50만 원 했나? 35만 원 했나? 그것도, 우리 이 안양에서는 비싸다고들 하는데, 또 좋은 동네 가니까 돈 같이 생각지도 않아요, 참. 그래가지고, 이런 시리즈들이 참 이뻐요. 보면은 이쁘고. 이게 이제 보면 볼수록 재밌어요. 하나씩 형태가 입체적이고 하니까 간단하게. 그래서 앞전에 얘기했듯이 페이퍼아트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쪽으로 해서 관심과 흥미를 가지면 돼요. 이런 걸 하면서 가지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근데 요즘에 계속 두달 정도를 지금 뭐 기타 치느라고 한다, 또 다른 일에 뭐 해서. 아, 작업에 집중을 못하네요. 이제 좀 집중력을 갖고 달동네도 조금 또 해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 친구한테 메시지 남겨야지. 요즘에 우리 친구가 동영상이나 잘 보나 모르겠다. 옥경아. 응? 옥경아. 잘하고 있지? 인스타 보면은 열심히 꽃하고 잘 놀고는 있더구나. 경아, 빨리 나랑 재밌게 놀아줘. 나 요즘에 밖에서 놀잖아. 심심해가지고. 알았지? 옥경아, 빨리 놀아줘라. 아, 그다음에 우리 리송이도 볼수 있겠네. 리송아, 재밌냐? 행복해라. 속은 좀 시리다 와. 오빠가 배도 아프고. 근데 그만큼 재밌게 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오빠 그림 열심히 할게.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우리 나중에 다 같이 한번 보자. 알았지? 하여튼 이거 보시는 동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무지허니 날씨 후덥지근하고 덥습니다. 비 많이 오네. 하여튼 비 관리 잘 하시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4분 39초. 오늘 좀 짧다. I love you.